첫 번째 동작은 앞으로 그냥 치시는 거예요. 근데 이때 다리를 약간 사선으로 유지를 하세요. 대신 상체는 정면을 보실게요. 정면을 보고 가드 올리세요. 가드. 가드 올립니다. 방어를 하겠다는 얘기죠. 그렇죠. 네. 주먹을 가볍게 쥔 상태에서 내 주먹은 항상 내 가슴 앞쪽, 그러니까 턱선 약간 아래쪽에 위치시키는 거예요. 네, 그렇죠. 앞쪽으로 팔을 뻗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당겨오고, 그리고 반대쪽 팔도 뻗었다가 제자리로 가져오시는 거예요. 팔을 앞으로 치는 동작 자체가 이 복부의 로테이션을 조금 도와주기 때문에 많은 어머님들이 고민하시는 그런 약간 뱃살 고민도 날려보낼 수 있어요. 이게 허벅지도 좀 쓰이는데요? 앞으로 네. 가면서 복부와 전신이 같이? 다 쓰여요. 역시 보조 트레이너 나오고. 팔과 여기 뱃살과 네. 허벅지까지. 네네. 그래서 아니 몇 번 안 했는데 배가 땡겨요. 네. 두 번째 동작은 뭐냐면 잽 펀치를 이번엔 조금 천천히 하되 한 번은 피하고 갈게요. 잽 펀치. 내가 약간 움직임이 원활하게 되시는 분들은 좀 정상 속도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. 움직임이 내가 좀 원활하지 않다 하시는 분은 천천히 잽 펀치 앤 스쿼트 하시면 되고. 피할 때 그냥 여기서 이렇게 피하면 안 돼요? 꼭 이렇게 앉아야 돼요? 아니에요. 스쿼트로? 스쿼트. 제가 왜 이렇게 피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. 김우씨 한번 해보실래요? 네.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동작. 네. 잽, 펀치, 스쿼트 할 때 제가 칠 거예요. 아, 정말요? 다시 한 번. 다시 한 번. 왜 그래요? 너무 무섭게. 그렇게 잘해요? 해치지 않으니까. 자, 잽, 펀치, 스쿼트. 제가 이렇게 치고 다닐 거예요. 제가 이렇게 치고 다닐 거예요. 꼭 숙여야 되는 거야. 되게 무서워했어, 방금. 많이 맞고 자랐나 봐요. 되게 잘하나 봐요. 겁에 질렸어. 자, 세 번째 동작으로 바로 넘어가요. 세 번째가 또 있어요? 세 번째 동작은 이 잽 펀치 동작 자체가 팔 라인을 자극하긴 하지만 이 여성분들이 팔뚝 뒤쪽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. 같은 펀치 동작, 같은 복싱 동작이지만 팔 옆 쪽을 조금 자극할 수 있는 동작이 있어요. 좋아요, 좋아요. 사선으로 선 상태에서 일단 이건 기본 포지션이죠. 사선으로 선 상태에서 한쪽 팔을 약간 들어볼게요. 한쪽 손을, 손바닥을 펴서 그리고 주먹을 쥐고 주먹은 내 어깨와 같은 선상으로 올려줄게요. 네. 그 상태에서 얘를 치시는 거예요. 내 손을. 아. 내 손을 치세요. 근데 이때 칠 때 내 어깨를 기준으로 너무 뒤로 넘어가지 않는 정도로 아. 갔다가 그냥 치는 거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. 하나, 내 손이 아파요. 둘, 셋, 넷. 원래 사실은 거예요. 이 손이 없어도 돼요. 없이 그냥 가드를 올리고 하셔도 되는데 아. 이게 내가 목표를 좀 정해놓고 이렇게 하시는 거라 그냥 없는데 허공에 휘두르는 게 조금 많이 효과의 차이가 있더라고요. 아, 이 정도 해도 여기 살이 탄력이 네. 붙는군요. 왜냐하면 그냥 손만 이렇게 들어볼까요?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해보실 수 있는데 팔만 이렇게 든 상태에서 그냥 힘을 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해도 사실은 이쪽 팔쪽이 좀 당기거든요. 왜냐하면 갔을 때는 옆쪽으로 이동시켰을 때는 이완이 되고 네. 완전히 쳤을 때는 이쪽이 수축이 되기 때문에 옆쪽에서 보면 이 팔 근육 자체가 아예 다 등까지 움직이는 게 지금 보이실 거예요. 맞아요. 느껴져요. 네네. 그래서 이 세